인사할게요. 데이비 씨, 또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함께 트위터에 올려주시면 영어로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의 친필 사인 CD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진짜 오, 안 얼마나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친해요? 진짜 재미없는 거 좀 하죠.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들을 골라서 읽을 거니까 네,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들을 골라서 읽을 거니까 뭔 소리야? 이게 뭐 다르다가 아니라 들어봐야 되는 거죠. 네, MC라고 MCTMI. MCTMI죠. 저는 원래 의상이 이게 아닌데 땀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괜찮은데? 오늘 말하자가 많이 간지러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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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니야 들어가야죠. 아, 그래? 아니야 들어가야죠. 아, 그래? 재미가 많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크야. 근데 아직 여기 팬이 영재 얘기 안 하잖아. 했는데 벌써 집중. 포커스. 그 이거는 꼬꼬치. 포커스. 포커스. 해서 달라. 아니 너만 그렇게 이게 뭔데요? 아니 안 했어. 저기 솔직하게. 저희 다 했어요. 맞아? 아, 다 했어요. 아, 물어보고 싶었어. 아, 저기다 있어. 아, 왜? 오? 저기다 있어. 아, 왜? 저기다 있어. 아, 왜? 본격적으로 출첵 라이브. 아, 이미 본격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계속 본격적. 아, 음악은 되게 대충 했고요. 아, 이제부터 본격. 방송을 대충 하시죠.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정재입니다. 주제는 바로 노래 제목입니다. 우선 팀별로 아 맞죠? 아 이상하던데 나와 이게 TMI야 이게 TMI야 아, 우선 팀별로 아 맞죠? 아 이상하던데 나와 이게 맨날 주니어로 되는 거 아니야? 아 예 네. 제 알죠 제 알죠? 제 알죠? 너는 진영이 진영이로 돼 있고 파트가 누가 많고 누가 많고 재범이 형이 제일 많아 재범이 형이 제일 많지 재범이 형은 형 거니까 우령 끝나고 아, 나 맞지 다음 코너 네. 너 맞아요? 네, 이어서 다음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제이미 씨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아니지 아, 네, 이어서 다음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네. 코너에서 갓세븐의 팀워크를 확인 순발력을 테스트 해 볼게요 오케이 순발력 하면 나 누구 있죠? 아시 얘들아 밥 다 됐다 얘들아 밥 다 됐다 밥 들으셨다 순발력 나야 배고파 네, 순발력 하면 재범아! 가만 재범아! 가만 재범아! 가만 아빠 혼나 혼나 순발력하면 나다. 우리 저 나 갑자기였어요. 머리를 그냥 때리면 돼요. 근데 이걸 막았을 경우에는 다시 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요. 네, 그래서 이제 맞은 사람은 뒤로 빠져주고요. 티 한 명이 계속 나와주면 돼요. 아, 뭐 어쨌든 맞아야 된다는 거. 아니 그냥 맞아야 돼. 맞아야 머리를 돼. 맞으면 돼. 머리 잘 맞고선 진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맞아야 맞은 사람 들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게임 진행 한번 해볼게요. 왜 안 해? 아, 맞은 MC니까요. MC니까요. 아, MC한테는 막춤을 출 수 있는 특권. 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형이 걸 수 폭력적인 재범이 형 팀 될 것 같아요. 폭력? 춤춰야겠네. 춤춰야겠네. 그럼 다 한번 해줘. 춤춰야겠네. 이렇게 매기네요. 와,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나도 솔직히 이게 더 어렵죠. 우리 팀에서 얘만큼 폭력적인 애가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 팀의 폭력적인 사람과 이 팀의 폭력적인 사람 나가요. 오케이! 폭력적인 사람 나가요. 오케이. 이쪽에 가는 나가요. 오케이. 조심해. 아니 뒤로 그냥. 아니 잘. 뭘로 때리는 건 상관없는 거야. 진영! 진영이? 유닛을 해보고 싶은 멤버
그럼 뭐 아무나 뭐 지금까지 뭐 나랑 재범이 형이 해봤고 해봤고 일단 말이 안 나네요. 아직 영재랑 안 해봤나? 저는 솔직히 해봤고 일단 말이 안 나네요. 아직 영재랑 안 해봤나? 저는 솔직히 최근에 더스트 형이고 앨범 영재 실제 앨범인 거 정말 내주는 거 실제 아이고 아쉽지만 어느덧 초청 라이브를 마치신 거 아쉬운 거 맞아요? 말도 안 돼 아쉬운 거 맞아요? 스케이지가 몸이 좀 아플 뭔가 되게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었어요. 스케이지